훨씬 좋지. 근데 뭐 진짜 아무것도 뭘 모를 때는 하면 도움이 되지.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. 감독 전하는 사람들 특징은 실력이 한결같잖아. 안 늘고 같은 팀이야 맨날 5년 3년 사는데도. 감독 전 망했어요. 왜냐면 그 매치 때문에 감독 전 하는 사람들이 다 매치 그리고 돈 거는 좀 거기 시청자 빠져가지고 거기 훨씬 재밌지. 거기는 다 9에서 10티어 고수들이 한 명씩 끼거나 그 사람들끼리 내기 게임하면서 경기 퀄리티가 원래 퀄리티보다 한 4-5배 높은 거야. 근데 이제 그거 보는 사람들 특징이 자기들은 3-4티어지만 자기들이 90티어 된 것처럼 빙의해서 자기보다 좀만 못하면 공방하거나 뭐 할 때 녹화하거나 뭐라 할까 봐. 레알 팩트거든요 진짜. 짬밥이죠. 난 모르는 게 없다. 진짜 전 안 해본 게임이 없기 때문에 스타를 하루에 80판씩 10년 하면은 많이 할 때 하루에 100게임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. 네, 스타는 뭐 게임을 많이 한다고 잘해지는 거 아니에요.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. 저도 때는 정확하게 잘해지는 거 형 이럴 때 원빌 해야겠어요. 제가 메카니까 저도 형님 채팅 한번 쳐보세요. 자 꽃병이 안 틀리나? 아 게임하면 채팅이 안 되는구나. 저는 이제 메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게 아씨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이걸로 지을까? 귀찮아. 저그들이 탈관한 인간 없고 발탈이네. 발탈이면은 무조건 레이스 가야 돼. 골리앗 가면 이제 탱크에 막히면 이제 게임이 못 이기니까 올인데 6골리앗에 쇼부 쳐야 되는데 센터 싸움도 잘못 싸우고. 지금은 상대가 차라리 탈을 갈 바엔 둘 다 링을 하거나 링은 뭐 9시가 선내어 가야 되는데 선내어 가면 조금 링 주도권 뺏기면 좀 빡세니까. 근데 이럴 때는 부자 빌드 하시는 게 좋아요. 혼자 방어하면서 빌드하고 빨리 또 21포 해도 되겠네. 근데 21포는 너무 초보부일때 1리티어 형님들이 하는 거 1리티어 형님들한테 21포 시켜놨어. 오더도 약간 좀 실력에 맞게 때문에 이상한데? 많이 죽어가지고 바이닉이 불러 놔주세요. 거기 이거 저한테 안 하고 그냥 딴 데 가요. 나 어떻게 알았어. 테란 저거는 헬프 잘 웬만하면 안 오는 거야. 아 헬프 오지 말고 거기 여섯이나 살아요? 뭐 9시? 왜 리버 하나 하면 둘 다 링이고 지금 우리가 링 많이 꼴고 질러도 꼴하는데 어차피 센터 싸움 못 이기는 거 같아.
멤버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거. 리버하고 바로 사게 들어야 되네. 질드라 했어야 되는데 리버 후고 마지막 한 개만 찍고 바로 질드라 바로 하겠더라 이거 리버 한 번 이거 하나만 찍고 드라 나가줘야 될 것 같아. 오셨나? 아버지로 리버랑 같이 가야 돼. 리버드라 9시로 가자. 리버드라 아버지는 알아서 헌터 같이 가야 드라. 여기 밑에 가가지고 리버랑 같이 아 와인은 그냥 하나씩 건져야겠지. 이거를 좀 펴봐봐야 돼. 슬롱이 슬롱이 말이라 뭔가 50% 방하는 느낌. 질드라 같이 모아가지고 가보세요. 9시 천천히 던지면서 가야 돼. 많아가. 지라나치 던지면서 9시
뭐 질러지나 드라운 그냥 던지는 얘 훨씬 더 나가나. 아, 바우스 안 꺼져 말았네. 다시 아홉시가 탈이라는 시스템 그만 치고 레이플 해야 되나. 손이 존나 많이 가는 거 아니야. 아 형이 2판은 원래는 리버 안하고 바로 사겠지라? 옵저버만 하고 그러면 아마 더 쉽게 잡을 거야. 대표는 리버를 시켜. 내가 털리는 상황에 로드를 해야 되나. 아웃 가거든요. 리버랑 같이 싸우는 거. 땡깡 다 따르고 있어. 이번 히드라 또 천천히 천천히 모아야 모아. 받지 말고 이제 모으기만 하면 이겨요. 여보씨가 좀 잘하는 것 같아. 9시는 원래 50%가 하는데 9시보다 7시가 더 잘하네. 형님 근데 이거 히드라 많아서 드라 먹히면 지니까 지금 리버도 같이 써야 될 것 같아. 아웃 빼고 온도가 좀 이상해. 저희 모아서 이제 형님이 히드라만 상대한다고 히드라랑 그냥 1대1이라고 하면 돼. 테라 못 나오고 또 테라는 못 나오니까 1대1한다고 하면 돼. 9시에 내가 파봐야 돼. 아, 씨발 많이 천천히 질러 드라 모으고 리버도 한두 개 같이 꺾어놓을 거야. 이제
말씀하십시오. 멀리 빼시면 안 돼. 여기 거기 있으면 거기서 일단 더 리버 남은 싸움 확실하게 싸워도 이.. 어 드라콘 드라콘 뭐야. 아니 아니 빼고 다크 찍으면 안 돼요 형님. 템플러를 할 거예요. 1대1이라서 하는 거 1대1. 저기는 얼티도 없는 저거라. 경자 나와주세요. 너무 멀리 빼면 안 돼. 대기 대기 대기. 버시아 있으면 커요.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때 싸워. 그거 막히기 전에는 뚫어야 돼요. 지금 가야 돼. 네, 저 두 명 카바 치고 있어. 현실로 카바 치고 있어. 근데 세 명 다 잘하네. 세 명 다 솔직히 지금 잘하네. 후통 천천히 천천히 후통 후통 천천히. 패싱은 그냥 동적에 비해 잘한다. 일단 스톰 되면은 아버지 먹을 것 같아. 뚫으면은 저기도 약간 뒤 없이 많은 거 좋았지. 저거 아니었으면 아예 이길 각이 없는데. 이거 각 만든 거. 4버시부터 깨주세요. 이거 뭐? 그럼 움직까지 나온 거 좋아. 떴어. 불리했네. 너무 시간 많이 됐어. 원래 형님이 이거 혼자서 제가 없어도 투덕을 이겨야 돼요. 내가 미타를 상대를 안 해줘. 돌을 그냥 쭉 뒤까지 돌 쭉 감이다. 아버지 좀 이따 스캔 해드릴게요. 넣고 있죠. 좌표를 보내십시오. 대기 중 좌표를 수신했습니다.
처음부터 배불리 했어. 게임하다가지고 소실님이 알아주네요. 예. 그렇지, 이거. 아, 예, 학교. 본인 연기였죠. 셋이가 생각보다 잘하네. 아, 피었네. 개초 볼 줄 알았네. 아, 예피. 아, 예피인데.